애니어그램은 세 가지로 나눠져 있는 게 굉장히 많죠. 힘의 중심이 머리, 가슴, 장 이렇게 세 가지 나눠져 있고, 저희가 뒷부분에서 배울 본능도 자기 보존, 사회적, 1대1 세 가지로 나눠져 있고, 이 행동 방식도 공격형, 움츠림, 의존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지는데, 이게 집착과 관련이 돼요. 이거는 좀 이따가 설명을 다 드리고 여기 써 있는 집착이랑 같이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저희가 지지난 시간에 날개 화살표 배웠을 때, 내 마음이 긴장점에 있을 때랑 이완점에 있을 때, 어떤 심리의 이제 흐름의 정서가 다르다라는 얘기 했었죠. 그게 이제 이 행동 방식의 화살표랑도 같이 연관이 돼서, 오늘 내가 어떤 행동 방식을 쓰고, 그리고 내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는 게 나의 성장 방향인가까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그래서 크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세 가지 유형이 있는데요. 공격형은 상황을 만들어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8번, 3번, 1번 유형이 이제 공격형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8번, 1번 같은 경우에는 장형에 해당이 되고, 그리고 3번은 가슴형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움츠림형인데, 움츠림형들은 상황에 심사숙고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5번, 4번, 9번 유형이 이제 이 유형에 해당이 되고요. 5번은 머리형이고, 4번은 가슴형, 9번은 장형입니다. 그리고 의존형은 상황에 의존하는 사람들이라고 해서 2번, 6번, 7번 유형이 해당이 되는데요. 이제 2번은 가슴형, 6번, 7번은 머리형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애니어그램 유형을 찾으실 때 많은 분들이 검사지를 많이 활용을 하세요. 근데 선생님들도 경험해 보셨지만 검사지에 나와 있는 가장 높은 점수가 나의 유형이랑 일치하지 않는 경우들을 많이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추천해드리고 싶은 방식은 먼저 힘의 중심을 찾는 거예요. 나의 힘의 중심. 내가 머리형인가, 가슴형인가, 장형인가. 그럼 예를 들어서 내가 여기서 봤을 때 머리형인지, 장형인지, 가슴형인지. 예를 들어서 머리형으로 내가 알게 됐다. 그럼 5, 6, 7 중에 내가 한 가지잖아요. 그 다음에 내 행동 방식이 뭔가 관찰해서 찾아보는 거죠. 만약에 의존형이다. 그러면은 6번, 7번으로 좁혀지겠죠. 내가 머리형의 의존형이야. 그러면은 6번, 7번 중에 내가 어떤 유형이겠구나. 그러면은 6번이 가장 집착하는 게 안전이고, 7번이 가장 집착하는 게 행복이에요.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질문을 던지기도 하더라고요. 내 인생에서 안전은 10점 만점 중에 몇점 가장 중요한가? 몇 점만큼 중요한가? 아니면 뭐내 인생에서 행복은 10점 만점 중에 몇 점만큼 가장 중요한가? 혹시 내가 지금 두 가지 유형 중에 헷갈리는 게 있다 하시는 분 있나요? 2하고 9. 예를 들어서 선생님한테 제가 질문을 하는 거죠. 선생님은 남들을 돌보고 사랑하고 하는 것들이 인생에서 10점 만점 중에 몇 점만큼 중요하세요? 10점 만점 중에. 만약에 100점. 네. 5나 6점. 그러면은 9유형. 9유형이 가장 집착하는 가치는 평화잖아요. 그러면 선생님한테, 선생님 인생에서 평화란 가치는 몇 점만큼 중요하세요? 10점. 이렇게 이제 수치로 계산해서 또 해보는 거죠. 여러 가지로. 그래서 이래서 먼저 힘의 중심 찾고 행동 방식 찾고 그리고 그 다음에 그 가장 중요한 가치를 보고 이런 식으로 유형을 찾아가는 것도 굉장히 재밌어요. 그래서 여기 오신 선생님들이 사실 나중에 이제 이걸 개인의 성찰로 시작해서 이후에는 뭐 강사로 활동하시거나 아니면은 활동하시는 영역에서 프로그래머 하실 어떤 계획도 있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검사지 돌려서 강의라는 것보다 이렇게 힘의 중심 찾고 행동 방식 찾고 뭐 이런 거를 프로그램에서 진행을 하면은 굉장히 유익하고 재미있어요. 이제 그거 자체가 이제 나를 찾아가는 여정이 되는 거죠. 우리가 이제 이 애니어그램에서 나를 찾아 떠나는 여행이나 여정이라는 부제가 많이 붙는 거는 저는 이렇게 하나씩 찾아 들어가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내 안에 있는 내 성격을 지나고 지나서 내 안에 있는 본질을 찾아가는 거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진행하는 것도 굉장히 반응이 좋아요, 실제로. 그래서 그냥 검사지 돌려서 검사지를 해적해 주는 게 전문가가 아니고 여기 모여 있는 사람들한테 어떤 틀을 줘서 그 안에서 본인의 성격을 본인이 직접 찾아갈 수 있도록 안내해 주는 거. 그런 안내자의 역할이 정말 더 전문가가 아닌가. 그래서 나중에 한번 이제 활용하실 때 이런 방법도 활용해 보시면 좀 도움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실제로 그렇게 하면 시간이 좀 오래 걸려요. 근데 단점이 뭐냐. 검사지 돌려서 강의하면은
뭐 두세 시간 만에 끝낼 수 있지만 사실 이제 우리가 만약에 프로그램을 하면은 뭐 힘의 중심도 선생님들 들어보셨지만 한두 시간은 해야 되고 행동 방식도 한두 시간은 해야 되고 뭐 아홉 가지 유형 다 보려면 한두 시간은 또 해야 되고 시간이 좀 걸리긴 하지만 선생님들도 지금 뭐 기본부터 심화까지 오신 분들도 있고 지금 매주 3시간씩 오시면서 이게 사실 뭐 한두 시간에 되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좀 프로그램을 진행하시는 것도 좋은 안내자가 될수 있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실제로 사람들이 맨 처음에는 시간이 많은 거에 대해서 굉장히 부담을 가져요. 다른 사람은 어떤 데는 검사지 돌려서 2시간 만에 강의해 주는데 진행하는 쪽의 입장에서는 그러면은 뭐 시간적으로나 비용적으로 많이 드니까 부담스러워하지만 만약 막상 하고 나면 만족도는 훨씬 더 높아요. 이게 어떤 효과가 있냐면 이제 검사지로 이제 하는 강의는 저 사람 몇 번, 나몇 번, 이런 식으로 기억하고 끝나요. 그러니까 그게 몇 번이 어떤 성향의 사람인지도 모르고 그냥 번호로만 기억하고 끝나는 수업이 되는데 우리가 하나씩 하나씩 관찰해서 찾아가는 수업을 하면 내가 몇 번인지 몰라도 내가 어떤 성향을 가졌구나. 아, 이런 게 있었구나를 알고 가요. 그러면 사람들이 애니어그램을 더 좋아하고 이후에 추가적인 강의도 더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프로그램을 짜보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먼저 공격형부터 볼게요. 이미지를 보면은 어때요? 어떤 사람들 같아요, 공격형? 아, 싸움꾼이요? 아, 고집이 센 느낌, 싸움꾼 같은 느낌, 그리고 선생님 뭐라고 하셨죠? 아, 시비 거는 사람. 네. 제가 이거를 이미지를 항상 먼저 틀고 여쭤봐요. 왜냐면 이것도 같은 공격형이 보는 공격형이랑 또 움츠림이 보는 공격형의 모습, 의존이 보는 공격형의 모습이 달라요. 공격, 누군가 이제 같은 공격형이 보기에는 자신감 넘쳐 보이는데 뭔가? 확신 있어 보이는데? 뭐 이렇게 생각이 들수 있지만 뭐 다른 유형이 보기에는 좀 건방져 보이는데? 좀 약간 무대뽀 같아. 자기 멋대로 할것 같은데 이제 느낌이 좀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렇게 있는데 지금 8번, 3번, 1번 유형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 8번, 3번, 1번 세 가지가 있는데 이 중에 가장 공격의 힘이 센 유형이 어떤 유형일까요? 831 중에. 8번. 맞아요. 그쵸. 우리가 머리, 가슴, 장 중에서 장의 힘이 가장 센데 가장 공격적으로. 그래서 8번이 그 장형이 원래 자기 의지대로 하지 못하면 분노가 올라오잖아요. 8번은 만약에 누가 나를 통제하거나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못하게. 뒤집어 엎죠. 그게 공격형의 태도, 행동 방식인 거예요. 3번이 무언가를 성취하고 이루는 게 가장 중요하죠. 그래서 자기가 뛰어가는 거. 그런 걸 공격형의 행동 방식이라고 보는 거. 근데 우리가 1, 2형을 봤을 때 서양에서는 1, 2형을 의존형으로 보기도 해요. 1, 2형은 공격형이 아니다. 왜냐? 1번은 자기 스스로 자책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완벽하고 싶어서 자기 스스로한테도 굉장히 높은 가치를 요구를 하고 높은 기준을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한테도 너 이렇게 저렇게 막 잔소리 많이 해요. 근데 1번들은 남한테 잔소리 한번 하고 자기 스스로한테 10번 자책을 한대요. 근데 그러기 때문에 의존형으로 볼수 있다라고 하지만 저희 동양에서 보는 관점은 그렇다고 1번이 자기의 생각이 바뀌냐. 그런 독선적인 태도가 공격형의 행동 방식이라고 생각을 해서 저희는 8번, 3번, 1번을 공격형으로 분류를 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의 주요 특징을 보면 굉장히 공격적이에요. 상황을 만들어가는 사람들. 우리가 같이 회의를 해서 뭘 결정해야 돼요. 그럼 가장, 뭐, 우리가 오늘, 뭐, 이번에 바자회 하는데, 바자회 어떻게 진행할지에 대해서 논의를 한다. 그러면은 제일 먼저 말을 꺼내는 사람들이 바로 공격형이에요. 공격형들은 어떤 얘기가 딱 주어지면은 갑자기 막 머리가 이렇게 굴러가면서 어떻게 해야 될지가 짜르락 이제 머릿속에 들어서요. 근데 이게 공격형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유형도 어떻게 해야 될지 머릿속에 들어서요. 근데 다른 사람들은 좀더 관찰하고 지켜보죠. 또 알아보고. 이거 여기 얘기하면 맞을까 아닐까 이런 고민을 다 하고 관찰한 후에 맞을 것 같으면은 심사숙고한 뒤에 얘기하지만 공격형들은 자기 스스로에 대한 확신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거를 말을 해버려요. 나도 모르게 해버리고 있어. 그래서 굉장히 그래서 어떤 상황에 그냥 이끌려가기보다는 자기가 원하는 상황을 잘 만들어가는 사람들이고 그렇게 살아야지 가장 편안해요. 근데 선생님들이 지금 보시면 오늘 내가 어떤 행동 방식을 쓰나 찾아보실 건데 아마 공격, 의존, 움츠림 세 가지를 다 쓰실 거예요.
근데 여기서 내 행동 방식은 나한테 가장 편안한 방식이라고 생각하고 찾으시면 더 도움이 될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가 공격형의 기질을 가지고 태어났어요. 근데 내가 지금 직장에 입사한 지 얼마 안된 신입직원이에요. 근데 공격적으로 행동하기 좀 어려운 상황에 있잖아요. 그럼 내가 의존이나 움츠림처럼 남한테 의지하거나 아니면 나 스스로 좀 움츠러들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은 내가 의존이라고 생각이 들수 있지만 그건 나한테 불편한 기질이죠. 그러니까 내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봤을 때 나한테 편안한 기질, 그거를 계속 설명을 들으시면서 난 어떨 때 가장 편안하지? 그거를 생각해 보시면은 많이 도움이 될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공격적으로 무언가를 만들어 가죠. 그러니까 상황을 만들어 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제일 답답한 게 뭐냐면 이 공격형들은 사람들이 안 돼.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별로 순응하고 싶어 하지 않아 하죠. 하면 되지. 그리고 그거를 자기가 앞장서서 사람들을 끌어모아서 설득하면서 이끌고 가요. 항상 자기 스스로가 총대맨 일이 많죠. 공격형들은. 그리고 표현이 굉장히 직선적이에요. 다른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좀 돌려서 말할 수도 있죠. 내가 하고 싶은 얘기 아니면 내가 원하는 거를 대놓고 말하기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근데 공격형들은 그런 거를 좀 상대적으로 더 신경을 안 쓰고 아랑곳하지 않고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해요. 이거 하고 싶은 말을 했을 때 어떨까요? 다른 사람들은 어떨까요? 민망하고 불편하고 상처받고 하잖아요. 근데 공격형들은 알아요. 그렇게 하면 사람들이 나를 싫어할 건 알지만 그런 기질을 타고났고 그렇게 했을 때 가장 본인이 편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못하거나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못했을 때 제일 힘든 사람들이 공격형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되게 이제 사람들이 봤을 때는 저 사람은 왜 이렇게 항상 저렇게 나대나 이런 생각도 들죠. 그리고 강한 리더십이 있어요. 그래서 보면은 뭐 지도자나 어떤 사람들이 이끌어가는 임원 위치에 있는 사람들 중에 공격형이 많이 있어요. 근데 그렇다고 뭐 의존이랑 움츠림이 리더로서의 자질이 없냐 그런 건 아니지만 꼭 보면은 제가 예전에 사회복지사로 일할 때도 저희가 이제 봉사하는 모임이 있잖아요. 그러면 뭐 회장 총무를 뽑는 날이에요. 사람들이 처음 만나니까 막 서먹서먹하고 누가 누군지도 모르잖아요. 그럼 항상 뭐 추천해 보시겠어요 하면은 뭐 나이가 어리거나 많거나 뭐 이런 걸 제외하면 공격형이 많이 추천을 받더라고요. 왜냐면 사람들이 딱 봤을 때저 사람 뭔가 자신감 있어 보이고 왠지 힘도 있어 보이고 하니까 아, 하세요, 하세요.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공격형이 많이 추천을 받아요. 근데 공격형이 일하는 거를 잘 보면은 좀 덜렁거리는 게 많고 자기 멋대로 하는 경우가 많고 사람들한테 의견을 물어보고 결정하기보다는 자기 혼자서 사람들한테 결정을 해버리고 통보해버리거나 지시하는 경우가 많아요. 사람들은 그렇죠. 아, 왜 자꾸 너가 하자는 대로 우리가 다 해야 되지? 뭐 이런 거. 그래서 우리가 밥을 먹으러 갈 때도 우리가 뭐 된장찌개 먹으러 갈까? 김치찌개 먹으러 갈까? 이렇게 고민하고 있으면 공격형은 어떻게 할까요? 공격형은 약간 답정너 스타일이에요. 야, 된장찌개 먹을래? 김치찌개 먹을래? 그런 다음에 야, 김치찌개 가자. 야, 오늘 같은 날은 김치찌개지. 뭐 이런 식의 스타일 있죠. 그럼 사람들은 어이가 없는 거야. 왜 혼자 북치고 장구치고 다 하네? 이런 느낌. 좀 공격형이 어떤 사람인지 좀 이제 아마 더 저보다 사람들이 많이 만나보셔서 조금만 얘기해도 떠오르는 사람도 있을 거고, 네. 혹시 내가 좀 공격형인 것 같다 하시는 분 있어요? 아, 선생님들 제가 이제 이거 애니어그램 뭐 그래도 이렇게 강의를 그렇게 많이 한건 아니지만 하다 보면은 항상 첫 번째에서는 아무도 손안 들어. 왜냐면은 첫 번째 정말 이상하다. 저런 사람이 세상에 지금 남만 떠올라, 남만.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세 가지 다 들어보고 다 이상하구나. 이제 하면은 뭐 하나 손드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공격형인데, 그러니까 저도 이 애니어그램 하면서 내가 공격형이라는 걸 알고 굉장히 많이 달라졌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움츠림이나 의존은 내가 뭔가 질문을 해요. 선생님들 공격형 있으세요? 하고 내가 나 혼자 바로 대답이 없으니까 없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패턴들, 자기 멋대로 생각하는 패턴들을 많이 알아차렸죠. 그리고 추진력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성격이 급해요. 그래서 뭔가를 진득하니 뭐 생각하고 신중하고 차분하게 결정하기보다는 그냥 그 순간순간 뭔가 직관적으로 무언가를 결정하고 실행하는 능력이 탁월해요. 이거는 이제 다른 유형에 비해 갖고 있는 뭐 장점일 수도 있고 이게 또 잘못 쓰여지면 단점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주요 특징들이 잘 쓰면 장점이고 잘못 쓰면 단점이에요. 그래서 이제
공격형들. 그래서 공격형들이 항상 남들한테 하고 싶은 말다 해요, 웬만하면. 특히 3번은 가스명이라서 사람들과의 관계에 굉장히 많이 신경을 쓰기 때문에 조금 눈치를 봐. 맞추기도 해. 근데 8번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하고 싶은 말다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사람들은 다 상처를 받죠. 그러면 이제 이 8번이 하는 말은 뭐냐면, 난 뒤끝 없다. 이 공격형들이 하는 말. 맞아요. 만약에 제가 공격형이잖아요? 내가 여기 선생님들한테 뭐라고 했어요? 아니, 왜 이렇게 사람들이 회의하러 왔는데 말도 안 하고 가만히 앉아 있어? 내가 또 오늘 또 나서서 했잖아. 그럼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뭐야. 자기가 그냥 나서서 했으면서. 그지? 그런 느낌이 들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거죠. 그러면서 막 뭐라고 해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나한테 그래요. 아니, 나는 말하려고 했는데 말하기도 전에 당신이 혼자 북치고 장구치고 다한 거잖아. 우리는 그거에 동의하지도 않는데 왜 당신 혼자 독선적으로 행동해? 이렇게 하면은 그럼 그때 말하지 왜 지금 말해?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공격형들은 반응을 하죠. 그래서 이제 보면은 사람들이 공격형이랑 같이 있을 때 가장 많이 힘들어하는 것들이 이제 좀그 사람의 굉장히 견의적인 태도, 사람들한테 지시하고 명령하는 태도, 그리고 나를 그냥 따라와 주길 바라는 거. 저 같은 경우에도 이거를 아무리 배워도 안 그래야지 하는데 정말 제 현실에서 어떤 제 삶에서도 사람들과 부딪히는 문제들이 있잖아요. 그럼 저도 막 어느 순간에 막 제가 하고 싶은 대로 남들이 안 따라와 주면은 아, 그럼 됐어 하고 나 혼자 가려고 해요. 그런 성격 패턴이 나와요. 그래서 그때 교수님께서 그런 말씀 하셨어요. 내 성격을 가장 잘알수 있는 때는 정말 내가 힘든 상황? 그때. 나한테 뭔가 치명적인 뭔가가 올때 상황. 그때는, 아, 나올 때 보면, 아, 내가 이래서 공격형인가 보다. 이제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럼 아직 공격형은 안 계신 걸로 알고 다음을 넘어가 볼까요? 이제 움츠리명인데, 움츠리명은 이미지가 어때요? 생각하는 사람. 소심해 보여요? 네, 그리고. 걱정도 많아 보이고. 네, 방금 전에 공격형은 상황을 만들어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어떤 하고 싶은 의지대로 사람들이 다 나를 따라서 와야 돼. 그러니까 자기가 이렇게 상황을 만들어가고 싶은 사람들이면 약간 이 움츠림형은 상대적으로 좀 내성적으로 보이기도 하고. 근데 그렇다고 이 사람들이 자신의 의견이나 주관이 없냐? 그건 아니에요. 의견이나 중간이 정확히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그거를 적극적으로 표현하지 않는 거는 굳이 내가 나서야 되나? 라는 생각도 들고, 그리고 이게 맞는 걸까? 어떤 그런 불확실성. 내가 굳이 안 맞는 거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지도 않고. 그래서 굉장히 심사숙고하죠. 제가 이제 이런 설명을 하고, 움츠림이 형손 들어주세요 하면은 바로 드는 움츠림이 형도 없어요. 되게 굉장히 심사숙고예요. 그래서 움츠림이 형의 주요 특징을 보면은, 수동적이라는 거는 아무래도 좀 상대적으로 공격형에 비해 좀 수동적이에요. 뭔가 어떤 상황이 나타났을 때그 상황에서 내가 좀 적극적으로 뛰어들어서 하는 유형이 좀 공격형인 경우가 많고, 이제 움츠림형들은 사실 움츠림형의 마음이 그렇대요. 굳이 내가 나설 일 아니면 정말 나서고 싶지가 않대요. 움츠림형들은. 정말로. 내가 꼭 해야 되는 일. 내가 정말 이 역할을 안 하면 안 되는 거 외에는 나서고 싶지가 않대요. 근데 이제 사람들이 막 이제 뭐라고 하면은 이제 외부의 압박에 의해서 이제 나서게 되는 경우가 있다고 하는데 이제 그런 거를 이제 수동적으로 많이 보는 것 같고 그리고 이제 5번, 9번, 4번 유형은 아무리 사람들을 좋아하고 사람들이랑 어울리는 거를 즐겨 해도 혼자 있는 시간, 혼자만의 공간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요. 이제 이게 없으면 에너지 충전이 안 된다고 이제 그런 표현도 많이 하시고 그래서 스스로를 좀 고립시키거나 약간 고독함을 즐기는. 그래서 사실 이제 다른 유형이 보기에 이제 공격이나 의존형이 보기에 혼자 있는 움츠림형들을 보면은 외로워 보인다 그래요. 근데 움츠림형들은 난 외롭지 않다라고 얘기해요. 난이 시간이 즐겁다. 나 혼자만의 시간이 너무 좋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뭐 책을 혼자 보거나 아니면은 뭐 여러 가지 사례가 있는데 저 예전에 제가 만났던 어떤 그 이성 친구가 있었어요. 움츠림형인데 저는 깜짝 놀란 게 뭐냐면 같이 여행을 갔거든요. 여행을 갔는데 딱 같이 밥 먹고 놀다가 이제 우리 혼자 각자의 시간을 갖자 그러더라고요. 저는 좀 그런 거는 좀 놀랬는데 생각해 보면은 그런 것들이
와서 자기 혼자만의 시간이 있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 저랑 같이 예전에 알았던 분은 남편분이 집에 방한 칸을 자기 공간이라고 정해놨대요. 그래서 여기는 건들지 마. 너 청소도 하지 말고 뭣도 하지 마. 이제 9번 유형의 사례였는데 자기 영역을 딱 정확히 지켜놓는 거죠. 뭐 그런 식으로 내 스스로 혼자 있는 것들이 가장 중요하고 그리고 이제 이 움츠림형들은 이제 단체 속에 속해져 있어도 그 사람들한테 막 적극적으로 뛰어들지 않고 나 혼자만의 거리를 유지하는 게 가능하다 그래요. 그 사람들을 보면서도 나 혼자만의 어떤 이 공간이나 영역을 만들고 지내는 게 가능한 사람들이라고 하고요. 주로 많은 사람들이 있는 자리에서는 공격형처럼 나서서 막 얘기를 하거나 사람들을 이끌거나 설득하거나 이런 것보다는 좀 관찰하고 있는 모습을 많이 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맨 처음에 이 움츠림형들을 보면은 한두 번 만난 자리에서는 이 사람들의 존재를 모르는 경우도 있어요. 워낙에 그냥 조용히 가만히 이제 관찰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주목 대상이 되는 것을 회피한다는 거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나를 주목하는 게 굉장히 힘들대요. 그래서 뭐 4번 유형 같은 경우에는 감정형이니까 누군가 나를 주목하면 당황스럽고 뭔가 주목받는 게 부끄럽잖아요. 그래서 얼굴이 빨개지는 모습을 보이는 경우도 있고 5번 유형 같은 경우에는 그 자리를 그냥 떠나버린 경우도 있어요. 아니면 그 자리에 안 나타나거나 내가 만약에 주목받을 상황이 생기면 안 나타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와야 되는 자리인데도. 그런 식으로 누군가한테 주목되는 걸 굉장히 싫어해요. 예전에 저랑 같이 그 복지관에서 일했던 O형 시설 관리하시는 분이 있었어요. 그분이 10년 동안 근속을 하면서 이제 복지관에 뭐 시설이나 아니면 그 동네에 관련된 일을 다 맡아서 하셨어요. 그래서 그걸 보고서는 동장님이 뭔가 상패를 줘야겠다. 10년 동안 너무나 열심히 동네를 위해서 열심히 일을 했으니까 뭐 공로패처럼 그런 상을 하나 주고 싶다 그랬는데 그러면은 그거를 어느 행사에서 받아야 되니까 무대 위에 올라가서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 5번 유형 선생님이 그러더라고요. 제가 상 받으니까 좋으시겠어요 했더니 아니 난 필요 없어 그날 안갈 거야. 실제로 안 오셨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아 그래도 상을 준다는데 왜안 오세요? 오셔서 받으시지 그랬더니 그냥 종이 쪼가리래요. 본인한테는. 그러니까 어떤 5번 유형의 마음은 그런 거죠. 내가 어떤 상이나 어떤 인정을 바라고 한게 아니라 그냥 내가 할 일을 그냥 그 영역을 그냥 나는 충실하고 성실하게 했을 뿐이고 근데 그걸 사람들이 나를 굳이 주목 대상으로 만드는 게 불편했다. 그래서 그 자리에 정말 안 나타났었어요. 그래서 저 예전에 사회복지사로 일할 때 연말에 보면은 뭐 자원봉사자의 밤, 후원자의 밤 이런 거 행사하잖아요. 그러면은 다 연락을 돌려요. 이뭐 봉사 시간 너무 많이 해주셔서 저희가 뭐 감사장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그러면은 뭐 장영 같은 경우에는 뭐 부상 있어요? 뭐 라면 한 박스라도 드리면 오세요. 뭐 그렇거나 가수명들은 다 좋아해요. 이렇게 사람들 앞에서 인정받는 걸다 좋아해. 웬만하면 와요. 오는데 머리형들은 참잘안 오시려고 그래요. 아 됐어요 그냥. 굳이 내가 후원하는 거나 봉사하는 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알고 막 그거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하더라고요. 네. 그런 특징이 이제 움츠림형의 특징. 그래서 좀 공격형이 좀 적극적인 성향으로 보여진다면 이 움츠림형은 좀 내성적이고 좀 소극적인 성향으로 보여질 수가 있다. 근데 이제 이 본인들의 의견이나 주관이 항상 확실하게 있지만 이제 말하면 내가 창피해질까 봐 어떤 부끄러운 상황이 발생할까 봐 자기 의견을 잘 표현을 못 하는데 저희 신부님 말씀으로는 이제 공격, 의존, 움츠림 이렇게 세 가지 유형이 있다고 봤을 때 어떤 안건에 대해서 가장 합리적인 의견을 갖고 있을 가능성이 높은 유형은 움츠림형이래요. 왜냐하면 움츠림들은 굉장히 많이 곱씹어서 생각을 하고 그리고 주변 상황을 관찰을 하고 여러 가지 이제 종합적인 결론을 이제 종합적인 뭐 관찰과 뭐 여러 가지 객관적인 정보를 수집해서 의견을 내기 때문에 합리적인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그 사람들은 자기의 의견을 거의 얘기하지 않는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혹시 내가 움츠림형 같다 하시는 분 계세요? 네, 선생님 지금 여기 움츠림 네 분이나 계시네. 그래서 저희 한 분씩 한번 사례를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있는 분들만. 그래서 이 움츠림형들은 보면은 이런 것 같아요. 우리가 공격, 움츠림, 의존이 같이 밥을 먹으러 가는 데 정한다. 그러면은 공격이 물어보겠죠. 또 나서서. 야, 김치찌개 먹을래? 된장찌개 먹을래? 했을 때 움츠림 마음속에서는 가고 싶은 데가 정해져 있어요. 사실 김치찌개라고.
근데 공격이 사람들이 또 물어보자마자 대답이 없으니 공격형은 아유 또말 없네. 야 그럼 김치찌개 가자. 된장찌개 가자 이런 거예요. 그러면은 움츠림은 굳이 말안 하고 따라가긴 하지만 약간 뒤끝이 남는 스타일. 그게 차이가 있어요. 아직 의존형 설명은 안 했지만 예를 들어서 공격형이 끌고 가가지고 우리가 된장찌개 먹으러 갔어요. 근데 갔더니 웬일이야? 공격형이 자기가 가보지도 않은 데를 사람들 다 끌고 온 거예요. 맛있는지 맛없는지도 모르고 자신감 있게 끌고 왔어. 왔는데 막 생각보다 맛도 없고 별로였어. 그러면 움츠림들은 이봐 이럴 줄 알았어라는 생각을 할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의존형들은 맛은 없었지만 사람들 다 그냥 괜찮게 먹은 것 같네. 그러면 이게 좋은 게 좋은 거지 하고 그냥 별 생각이 없어요. 의존형들은. 이제 문제는 뭐냐? 이제 공격형과 움츠림은 이제 자기 의견 대립이 좀 있는 거. 그래서 이제 의존형 설명을 또더 해볼 텐데요. 여기 2번, 6번, 7번이에요. 그래서 의존하는 사람들이라고 되어 있는데 좀 쉽게 말하면 묻어가는 게 좋은 사람들. 좋은 게 좋은 거지. 이런 스타일들이 의존형이에요. 의존형 이미지는 어때요? 보면. 비굴해요? 아니 보기 나름이에요. 뭐 사람들이 비굴하다는 건 아니고 사실 이제 보여지기 나름인데 망설임이 있는 것 같고 귀여워요. 네 이게 정말 보기 나름이에요. 비굴해 보일 수도 있고 귀여워 보일 수도 있고 귀엽죠. 아 귀여워요. 머리가 하나밖에 없어서 그런가? 애들한테 물어보면은 머리털이 하나예요. 뭐 이런 거 얘기 많이 나와요. 너무 못생겼다. 네. 뭔가 좀 고민이 많아 보이죠. 이제 그 공격형들은 자기가 원하는 방향대로 끌고 가야 되잖아요. 그래야 직성이 풀리잖아. 내가 지금 우리 나들이 어디로 갈까 했을 때 나는 롯데월드를 추천했어. 그럼 난 여기서 어떻게든 사람들이 롯데월드를 가게끔 만들어야 돼, 이 상황을. 안 그럼 내가 진 것처럼 느끼고 그렇게 느껴지는 거죠. 근데 움츠림들은 그래 나는 롯데월드를 안 가고 싶은데 사람들이 서울랜드 간대요. 그럼 그날 안 나타날 수 있어, 그냥. 그럼 너네들끼리 갔다 와라. 하고 그냥 나는 남일처럼 관망하고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의존형들은 그냥 그런 거가 없어. 그냥 반대. 사람들이 롯데월드 가고 싶대. 그래? 그럼 나도 롯데월드. 재밌겠다. 여기 사람들이랑 같이 가면. 그래서 좀 공동체적인 사람들, 그러니까 그렇다고 나머지 사람들이 공동체적인 어떤 그런 게 없냐? 전혀 아니고요. 상대적으로 좀더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의존형들은 자기 의견을 내세우거나 뭐 고집을 부리기보다는 사람들이 원하는 거에 잘 맞추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의존형의 타고난 그게 뭐냐면 그 주변 상황을 굉장히 빨리 인식을 한대요. 이게 정말 이 기질이 타고났다는 게 누구는 주변을 보려고 해도 보기가 어려운 사람들 있잖아요. 솔직히 공격이나 움츠림은 주변 상황을 내가 보려고 해야 보이는 거지. 근데 의존형들은 그런 게 그냥 눈에 싹 알아차려지는 거예요. 사람들의 반응, 표정, 어떤 분위기. 그래서 이게 어떤 게 있냐면 제 동생이 2번 유형이에요. 그러니까 의존형이잖아요. 그럼 저랑 동생은 같이 이제 자매니까 사람들 만나러 가는 자리에 같이 가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은 사람들이 저한테 뭐 물어볼 거 아니에요. 물어보면은 전 공격형이니까 되게 공격적으로 말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 사람을 공격하려고 하는 게 아닌데 말을 하는 투가 직선적이니까 남들이 들었을 때 이제 공격적으로 들릴 만한 표현을 쓸 때가 있는데 그러면은 동생이 항상 그때마다 주변 사람들 표정을 살펴요. 그러고 나서 그 모임이 끝나면 그래요. 언니 아까 언니가 그 얘기했을 때 사람들 표정 봤어? 언니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 그럼 사람들이 기분 나빠하잖아. 왜 사람들이 기분 나쁜 얘기를 왜 해? 그러니까 이게 어떤 생각의 차이냐면 공격형들은 남들이 기분 상하더라도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리고 남들 그 움츠림형들은 보면은 그래 남들은 이렇게 가? 그럼 난 아니면 안 갈게. 그냥 한발 빼고 있거나 그냥 발만 걸치고 있거나 그냥 관찰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의존형들은 아, 뭐 내가 하고 싶은 거뭐 중요해. 나는 사람들 기분 나쁘게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왜냐면 이 사람들은 누군가한테 의존할 때가 가장 편해요. 근데 내가 의존할 사람을 불편하게 한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나를 울타리처럼 지켜주는 사람들을 없애는 걸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 아이들한테 가장 의존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죠? 엄마? 그래서 제가 이제 엄마들이랑 사례를 나눠보면은 아이들 같은 경우에 공격형들은 엄마 물좀 떠와 이런대요. 엄마 뭐물좀 떠와 나물좀줘 이런 식으로 말을 하고 움츠림들은 갖다 주면 먹거나
아니면 이제 말안 하고 기다리는 경우, 뭐 그런 것들 있다면 의존형들은 이렇게 살랑살랑 얘기하는 화법을 많이 쓴대요. 엄마 혹시 지금 부엌 가세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부엌 가세요? 엄마는 모르잖아요. 왜? 그러면은 아니 뭐 돌려서 얘기하는 거죠. 내가 물을 먹고 싶다라는 얘기를 빙빙 돌려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제 동생 두 명이 있는데 둘다 의존형이에요. 저는 그래서 이 의존형인 동생들의 그 행동 방식도 배우고 알아차린 게 많아요. 그러니까 제 남동생이 군대 갔다 휴가를 나왔어요. 제가 야, 네 먹고 싶은 거다 말해. 오늘 하고 싶은 거다 해. 누나가 다 해줄게 이랬어요. 그랬더니 걔가 하는 말이 누나 그 영화 OST 들어봤어 이러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그 영화를 보고 싶다는 얘기였어요. 알고 보니까 그 얘기를 하려고 누나 OST 들어봤어? 그래서 물어봐서 누나가 그걸 들어봤고 누나가 그걸 좋다고 하면은 아 누나도 좋아하는 거니까 그럼 같이 보러 가자는 얘기를 해야지 이런 계획이었나 봐요. 근데 내가 아니 하고 싶은 거 빨리 말하라니까 그랬더니 나는 그 OST가 참 좋았어 이러는 거예요. 그다 영 영이나 누나가 진짜 몇 번을 얘기해. OST 얘기는 밥 먹으면서 얘기하고 밥을 뭐 먹고 싶은지 얘기해. 그랬어요 저는. 그러고 나서 제가 한 1년 뒤인가 동생한테 그랬죠. 너는 항상 누나가 너한테 시간 내서 너를 만나고 너가 하고 싶은 걸 들어주고 싶어서 말을 하라고 하는데 너는 왜 누나한테 네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한 번도 안 해? 그랬더니 하는 말이 누나 나는 얘기했었어 항상. 그게 내가 얘기한 거야. 그러니까 의존형의 화법이에요 그게. 아 뭔가 자기 확신이 부족해요. 그러니까 내가 이걸 하고 싶어. 근데 나는 이걸 하는 것보다 정말 나랑 같이 할그 사람도 이걸 원하는지가 궁금한 거예요. 계속 눈치를 보고 살랑살랑 그래서 돌려가면서 말하면서 반응을 살피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가 예전에 직장에서 일할 때제그 후배 직원이 의존형이었어요. 이제 의존형이 이제 어떤 프로그램을 내일 진행하려고 하는데 저한테 물어보러 온 거죠. 선생님 저 내일 이거 하는데 A로 할까요? B로 할까요? 저는 뭐 의존형은 A로 하고 싶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아 저는 근데 뭐 이렇게 생각해 봤을 때 이제 말이 좀 장황해요. 뭐 이렇게 하고 이렇게 했는데 나는 B라고 생각해. 그러니까 제 공격형인 저는 바로 표정에서 드러났겠죠. 아닌데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나 혼자 또나 확신을 갖고 그 정답도 아니면서 그러니까 갑자기 그 의존형 직원이 하는 말이 아 근데 저 그렇게 안 해도 돼요. 바로 태도를 전환해 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굳이 그냥 그 사람들이 원하는 걸 하고 싶지 그거를 내가 내 거를 고집을 내세워서 사람들과의 어떤 불편함을 만들고 싶지 않은 사람들이 이제 의존형들이에요. 굉장히 수줍음도 많아요. 그래서 그런 살랑살랑거리는 말투를 많이 쓰는데 혹시 좀 여기 선생님들 중에 내가 의존형인 것 같다 하시는 분들 계시나요? 아, 그래요? 네, 들려요. 근데 이제 이 자기 확신 부족이랑 열등감은 사실 이 2번, 6번, 7번들이 사람들한테 자꾸 물어보고 반응을 살피는 거죠. 왜냐면은 내가 하는 게 맞나? 아닌가?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그 사람들한테 물어보고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물어봐요. 그래서 이 의존형들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많이 물어봐요. 그래서 의존형들은 내가 물어볼 수 있는 대상이 없으면 굉장히 사는 게 힘들대요. 불안하고 항상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이 열등감은 뭐냐? 가끔씩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너는 왜 이렇게 줏대가 없냐? 너는 왜 맨날 사람들한테 물어보고 다 결정을 해? 네가 결정해 하면은 좀 사람들이 나한테 우유부단하기도 하고 얘기도 하고 너 이렇게 우유부단해? 맨날 왜 이랬다 저랬다 해? 뭐 이런 것도 있잖아요. 나는 그냥 이 사람들한테 이 사람들의 입장이나 상황에 맞춰서 배려하고 맞춘 건데 어떤 사람들이 보기에는 쟤는 그냥 저 상황에서 저렇게 하고 저 상황에서 저렇게 하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잖아요. 이제 그럴 때 나타나는 어떤 열등감인데 이거는 좀 이따가 저희가 성장 방향 할때 이제 더 자세하게 얘기를 나눌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일단 1차적으로는 지금 50분이 돼서 10분 동안 좀 선생님들이 책을 한번 보시면서 내가 공격, 움츠림, 의존 중에 어떤 거가 내 유형이랑 좀 가까울까? 아직 나한테 가장 편한 걸 생각하시면 좋아요. 예를 들어서 나는 그래 나는 사람들한테 맞추기도 하고 배려심도 있고 나는 나 혼자만의 시간도 굉장히 중요하지. 이게 안 중요한 사람은 정말 없을 거예요, 여기서. 저도 그래요. 제가 공격형이지만 저도 저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하고 한데 아 근데 내가 내 인생에서 정말 스트레스 받는 순간 있잖아요. 정말 나도 뭔가 내가 내 스스로가 싫고 내 스스로가 통제가 안 되고 그럴 때 보면은 내가 뭐 때문에 힘들었나? 그걸 보면은
좀 찾기가 쉬워. 예를 들어서 저도 힘의 중심을 찾았던 게 저도 제가 하고 싶은 의지대로 안 됐을 때 정말 화가 나죠. 화가 나고 내가 앞에 어떤 내 미래에 막연하고 불안한 것들 있으면 두려워서 잠도 못 자요. 근데 내가 정말 힘들 때가 언젠가 보면은 사람들이랑 관계 틀어졌을 때, 누가 날 싫어한다고 할 때, 그거를 더 벗어나기 힘든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미래에 대한 불안감에 빠졌을 때는 잠깐 빠졌다가 나와. 그리고 내가 뭔가 좀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 못했을 때 잠깐 빠졌다가 나와. 근데 내가 누군가의 관계가 틀어졌을 때는 빠져서 어떻게 나올지를 모르는 거 있잖아. 나의 함정. 그게 뭘까를 생각해 보시면은 좀더 찾기 편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난 어떻게 사는 게 가장 편하고 어떨 때 가장 힘든가. 이두 가지를 좀 생각해 보시면서 저희가 3시부터 다시 시작할 건데, 그때는 저희가 9가지 유형의 집착이랑 이제 의존형, 이제 행동방식이랑 같이 한번 볼게요. 그래서 집착이랑 행동방식을 같이 보면은 조금 더 많이 이해가 되실 거고, 같이 그룹별로 나눠서 토론까지 해보겠습니다. 그럼 저희 3시에 다시 시작할게요. 우리가 만약에 검사지를 했다, 아니면 내가 유형을 찾았다. 뭐 2, 3, 4, 5, 6, 7, 8, 9 중에 하나를 찾았겠죠? 하나를 찾았는데 내가 정말 내 심리 정서 상태가 긴장점에 있을 때, 스트레스 상황일 때이 유형의 불건강한 모습이랑도 일치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했는데, 그래서 우리가 왜 내가 타고난 어떤 행동 방식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나는 공격형을 타고났는데 왜 의존이랑 움츠림을 같이 쓰느냐, 그 흐름이 저거랑 연관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의존형의 2번 유형 같은 경우에는 의존형의 기질을 타고났지만, 내가 스트레스 상황에서는 8번의 공격적인 성향을 쓰는 거고, 내가 긴장되지 않고 이완점에 있을 때는 4번의 움츠림 성향도 쓰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심리 정서 흐름이, 그러니까 화살표라는 게이 행동 방식이랑 관련이 돼 있어요. 이 행동 방식이 지금 교재에는 처음에 나와 있지만 뒷부분에 나와 있는 게 저희가 지금 다 배우고 마지막으로 한번더 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9가지의 집착이랑 행동 방식을 같이 엮어서 보면은, 우리가 가슴형부터 볼게요. 그러니까 2번 유형이 누군가를 사랑하고 돌보는 거를 굉장히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로 생각하고, 이제 그랬을 때 내가 누군가를 도와주고 그 사람이 나의 존재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해 하면 정말 살맛 나잖아요, 2번 유형들은. 그러니까 2번 유형들은 누군가한테 뭔가 필요한 걸잘 보는 의존형의 성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예를 들어서 같이 밥을 먹어도 내가 뭔가 흘려, 그럼 바로 휴지를 갖다 준다든지, 아니 내가 뭐 젓가락을 떨어뜨렸어, 그럼 젓가락을 챙겨준다든지. 그러니까 그 상대방한테 뭔가 필요한 거를 굉장히 잘 보는 그런 선천적인 기질을 갖고 있는데, 그게 의존형의 행동 방식이랑 관련이 있죠. 근데 이 2번 유형들이 내가 막 누군가를 챙겨주고 도와줬는데 그 사람들이 배은망덕하게 내 고마움을 몰라. 그러면은 공격형의 이제 8번 유형처럼 공격형의 모습이 나타나는 거죠. 근데 우리가 2번 유형의 성장 방향은 뭐라 그랬죠? 너무 타인의 욕구를 치중해서 보지 말고 나한테 필요한 나의 욕구를 들여다보는 거. 4번 유형처럼 내 마음을 들여다보고 나의 감정과 욕구를 보살필 줄 아는 거. 그래서 누가 나를 인정해주지 않아도 내 스스로의 정체성을 찾을 수 있는 거. 그게 2번 유형의 성장 방향이었죠. 그래서 우리가 그때 얘기했던 것들이 지금 각 유형의 화살표, 뭐 행동 방식 다 연관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3번 유형 같은 경우에는 무언가를 성취해야 되죠. 그러니까 자신이 원하는 걸 성취해야지 직성이 풀리는 사람들. 그래서 굉장히 공격적으로 하죠. 뭘 배우러 다니고 뭘 얻으러 다니고 항상 바쁘게 다녀요. 근데 이 3번들이 자신이 노력한 거에 비해서 그 대가를 인정받지 못했어. 내가 굉장히 열심히 했는데, 제가 굉장히 열심히 시합을 준비해서 나갔는데 대회에서 성적이 떨어졌어요. 그럼 제가 9번처럼 움츠러드는 거예요. 의기소침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세상 모든 것들이 귀찮아지고 하기 싫어지는 거야. 이렇게 나를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는데 내가 굳이 뭘 해? 이런 생각이 들면서 움츠러드는 거죠. 근데 3번 유형의 성장 방향은 뭐냐면 6번처럼, 아, 누가 나를 인정해주지 않아도 내가 하는 일을 성실하게 하는 게 중요하지. 6번들이 굉장히 성실하잖아요. 이제 그런 점으로 가는 게 성장 방향이다. 그리고 4번 유형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이제 움츠림형이잖아요. 나만의 세계가 있죠.
남들과는 구분되는 나만의 세계가 있는데 어느 날 사람들이 이러는 거예요. 너뭐 하냐? 내 어떤 고유한 정체성에서 인정받지 못했을 때이 사범들이 갑자기 이제 혼란이 와요. 사람들이 나는 가슴형이니까 사람들이랑 어울리고 싶어. 내가 아무리 움츠림형이어도 나 혼자만의 시간이 중요하지만 나는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사람들과의 어떤 어느 정도의 관계를 유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사람들이 날 인정해주지 않아. 그러면은 사람들한테 인정받을 수 있는 모습을 보이려고 2번처럼 비위를 맞추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서 스스로 이런 생각을 하죠. 내가 왜 이렇게 인생을 살아야 되나? 근데 4번의 성장 방향은 그런 게 아니라 자신의 어떤 감정에 원칙을 세우고 사회에서 사람들과 어울리는 거예요. 그게 성장 방향이라고 볼 수가 있고, 5번 유형 같은 경우에는 이제 4번, 5번, 9번이 똑같아요. 움츠림형들은 그런 사람들한테 지적을 많이 받아요. 답답하다. 세상 혼자 사냐? 왜 항상 넌 동떨어져 있냐? 5번은 뭔가를 알고 탐구하고 지식을 아는 것이 굉장히 인생에서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 뭔가를 계속 혼자만의 그 시간이나 공간 속에서 무언가를 알려고 하는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어느 날 사람들이 그러겠죠. 너는 이렇게 못 맨날 배우러 다니긴 하는데 못하러 배우러 다니는 거야. 뭐 하는지도 모르겠다. 뭐 이런 식의 핀잔을 들었을 때 5번들도 굉장히 정체성에 혼란이 오면서 이것저것 막 관심을 갖게 돼요. 뭔가를 하나의 관심을 가졌을 때 가장 평균적으로 건강한 상태인데 어제 이런 모습을 사람들이 답답하게 여기는 것 같으니까 이제 7번처럼 이것저것 주의 산만하게 관심을 갖게 되는 게 스트레스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들 비위를 맞추게 되죠. 이게 어떤 사례가 있었냐면 예전에 5번 유형의 애니어그램 강의를 들으러 오셨는데 왜 오셨냐고 했더니 이거 할때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기는 이제 회사에서 자기 일만 충실하게 한대요. 근데 어느 날 2번 유형 직원이 자기한테 그런 말 했대요. 2번 유형은 어떻겠어요? 자기 일뿐만이 아니라 오지랖 넓게 다른 사람의 일까지도 챙기는 유형이잖아요. 그 유형의 입장에서는 5번이 굉장히 자기 것밖에 모르는 정말 개인주의적인 사람처럼 보였겠죠. 그래서 5번 유형은 난 나름대로 여기서 내가 해야 될 일을 충실하게 잘하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그 2번 유형 직원이 나타나서 아, 왜 이렇게 선생님 일만 하냐? 너무 개인주의적으로 하는 거 아니냐? 9번 유형 직원이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날부터 혼자서 내 일에 집중하고 있는 게 눈치가 보이더래요. 그 눈치를 보는 거, 그게 의존형의 모습으로 간 거. 그러니까 움츠림이 눈치를 본다는 건 의존형의 스트레스 방향으로 떨어진 거예요. 그러면서 너무 그 회사를 다니는 게 불편해졌다는 거예요. 나는 좀 움츠림형님들은 이해가 되시나요? 어떤 심정인지? 그러면서 내가 왜내 일을 하면 될지? 이렇게 사람들 눈치까지 보면서 내가 이 직장을 다녀야 돼? 이렇게 비굴하게 다녀야 되나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럴 때 5번들이 그렇게 사람들 눈치를 보고 내 스스로를 자책하고 비하할 게 아니라 8번처럼 간다는 거는 8번의 어떤 뭐 뒤집어엎고 이런 것들이 아니라 이 성장 방향의 가장 올바른 뜻은 이 유형들의 건강한 모습을 끌어와서 완전한 내 유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한테 얘기를 하는 거죠. 내가 그 얘기를 들었을 때 내가 더 움츠러들어서 날 비하하는 게 아니라 나는 내가 이런 일을 맡고 있고 이렇게 충실하게 하고 있어. 라고 그 사람한테 그 정도 말은 할수 있는 거죠. 행동으로 가는 게 이제 5번의 성장 방향이에요. 이제 6번. 6번들은 항상 안전한 걸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뭐든지 확실한 거. 뭔가 일탈이나 불확실한 걸 하기 싫어해요. 우리가 그때 사례로 얘기했던 게 우리가 오늘 시흥시청 오는데 내가 내비를 찍었어. 근데 지난주에는 A로 가랬는데 오늘은 B가 더 빠르다 그래. 6번 어때요? 빠르건 말건 내가 갔던 길로 오겠죠. 근데 그렇듯이 항상 나는 빠르고 어떤 것보다 항상 내가 안전하다고 느끼는 게 중요한 사람들인데 내가 회사를 다니는데 자꾸 나는 이 역할이 있는데 이 역할도 난 지금 버겁다고 느껴지는데 자꾸 회사에서 나한테 역할을 계속 주는 거예요. 이것도 해라, 저것도 해라. 근데 나는 이거 난생 처음 보는 일들이야. 6번은 이게 너무 불안하고 두려워. 그러니까 굉장히 충실하고 성실하게 자기 일에 임하던 사람인데 이제 그냥 맡는 일들을 그냥 3번이 누군가한테 보여지기 위해 일을 하는 것처럼 그런 것들이 있고 그냥 나도 그냥 그렇게 하지. 라는 식으로 굉장히 경쟁적으로 변해요. 그러면서 공격적으로 변해요. 이제 의존형들은 뭔가 자신에게 좀 버거운 일이 주어졌을 때, 의존형들이 사실 제일 두려워하는 게 뭐냐면요. 책임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의존해야 될 사람들이 필요한 게 뭐냐면 계속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이렇게 해도 돼? 이 사람이 된다 그랬어. 그럼 나는 이 사람이 된다고 했으니까 하는 거야. 내 스스로가 내 확신이나 뭔가 없다고 생각이 드니까 물어봐서 그거를 그냥 그대로 하고 싶은 마음인 거예요. 나는 이 일을 할 자신은 없지만 그냥 해야지 하고 이제 스트레스 상황에 있지만 이 6번들은 자기 스스로를 신뢰하고 9번처럼 마음의 평화 상태로 가는 게 이제 성장 방향이에요. 사실 6번들은 굉장히 끈기가 있고 성실성이 있기 때문에 자신이 맡은 일을 끝까지 수행해낼 수 있는 장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은 자기가 가진 것보다 자기를 크게 보죠. 난 이만큼인, 남들이 보는 나는 이만큼인데 나는 이래 하고 보는 사람도 있지만 6번은 이만큼인데 사실 자기 스스로 이렇게 낮게 보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6번들이 제일 많이 한 얘기가 뭐냐면 세상 다른 사람들은 다 잘하는데 나만 못하는 것 같아.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6번이랑 가슴형이랑 많이 헷갈려 해요. 실제로 6번이 머리형이지만 항상 누군가한테 의존하고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가슴형처럼 사람들이랑 막 어울리고 다녀. 그러니까 사람들이 머리형인지 잘 몰라요. 근데 이 6번이랑 가슴형이랑 헷갈릴 때그 사람한테 칭찬을 해보면은 정확히 나와요. 예를 들어서 가슴형은 칭찬을 받잖아요. 자기가 어떻게 했는지 막 설명을 해줘요. 아, 제가요, 이건 이렇게 했고요. 근데 6번은 칭찬을 받잖아요. 그 순간 부담스러워. 나는 진짜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도 그냥 나는 끝내야 된다는 그 책임감 때문에 어떻게든 그걸 끝냈어. 나 이제 끝내서 이제 잊고 싶어. 근데 그 얘기를 또 해. 그럼 부담스러우면서 그냥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전 그냥 열심히 했어요. 정말 6번들은 그래요. 인정받고 싶어서 한 것도 아니고 너무 불안해 죽겠던 거예요, 그동안. 끝내서 너무 마음 편한 상태인 거예요. 근데 가슴형들은 인정을 받기 위해서 무언가를 해요, 항상. 이제 그런 차이가 있는 거. 이거 이제 7번들도, 그래서 6번들이 항상 무언가를 많이 물어봐요, 사람들한테. 갤럭시 살까? 아이폰 살까? 혼자 결정 절대 안 해요. 그러니까 본인이 생각하기에 저 사람은 이거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을 거야. 많이 알고 있을 것 같아. 이제 권위가 있는 사람한테 물어보죠. 그래서 의존형이라는 거, 6번이. 7번은 굉장히 사람들이 머리형인지 몰라요. 6번이랑 다르게. 왜냐면 5번 같은 경우에는 뭔가 5번, 6번은 뭔가 불안하거나 두려운 일 있잖아요. 그러면 5번은 뭐 정보를 알아보든지, 6번은 누구한테 물어보든지 이런 행동을 보이는데 7번은 불안하고 두려운 기색이 없어, 보기에. 항상 즐거워 보여. 근데 사실 7번은 어디에 의존하고 있냐면 어떤 활동에 의존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나는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뭔가 막연한 불안감이 있는데 그거를 그냥 내가 직면을 안 하고 고통스러우니까 내가 불안함을 느껴버리면 고통스러우니까 뭐 여행을 떠난다 버린다든지 뭘 배운다든지 이런 걸 통해서 내 불안함과 두려움을 잇는 거죠. 근데 이런 게잘안될 때가 있잖아요. 7번들은 빨리 지루함을 느껴요. 제가 말했던 것처럼 지난번에 제 친구가 입사한 지 4일 만에 이미 지루해진 거예요. 인수인계를 받으니까 어때요? 이 회사의 모든 일이 머릿속으로 딱 들어왔죠. 그 순간 재미없는 거야. 난 여기서 뭔가 새로운 게 상상이 되고 자극이 돼야 되는데 이미 난다 파악 끝났어요.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회사에서 1번처럼 잔소리하는 꼬장꼬장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 뭐야, 저 재미없어. 근데 이제 7번들이 이제 성장 방향은 뭐냐면 어떤 여러 가지를 막 펼쳐놓는 게 아니라 한 가지에 집중해서 탐구하는 거, 5번처럼. 그게 성장 방향이고요. 이 8번 유형은 어떤 자기의 영역이 굉장히 중요하죠. 이 영역을 침범받는 걸 싫어해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제가 아는 분이 그 요양원에 이제 스카우트에서 원장으로 갔는데 그더 높은 사람들이 와서 자꾸 간섭하고 했을 때이 사람들은 아, 저 사람 왜 저래 해도 스트레스 상황에서는 나도 모르게 내 유형의 기질을 갖고 있다가 스트레스를 받으면 다 일로 와요. 그러니까 유형 검사를 하면은 6번은 3번이 높게 나오고 뭐 5번은 7번이 높게 나오고 이런 것들이 스트레스 방향이 더 높게 나올 때도 있어. 스트레스 상황일 때는. 근데 이제 8번이 그런 거죠. 그 8번 선생님이 내가 여기 짱인 줄 알고 왔는데 나보다 높은 사람들이 있었네. 근데 이 사람들이 내 영역을 막 간섭하고 통제해. 화가 나잖아요. 8번은 화가 나면 어떻게 해야 되죠? 복수랑 응징이잖아요. 8번의 특징이. 그러니까 5번처럼 혼자 웅크리고 있어서 웅크리고 복수 전략을 짜는 거예요. 이게 스트레스 방향으로 갔을 때 그러면서 살이 막 빠져요. 근데 이 8번들이 그러는 게 아니라 이제 사람들과 어울리는 거 2번처럼. 이제 공격형들은 다 의존형으로 가는 게 성장 방향이에요. 그리고 이제 9번 유형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느린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 그랬죠. 그래서 저희가 정형돈을 사례로 들었었죠. 정형돈이 그 무한도전을 하면서 공황 불안장애가 오면서 이제 하차했잖아요. 거기 인터뷰 내용 중에
나는 느린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인데 빠르게 변하는 방송에 적응하기 너무 힘들었다. 그러니까 적응하려고 굉장히 많이 노력을 했겠지만 불안했겠죠. 내가 적응하지 못할 거에 대한 불안감. 더 불안 장애로 온 거죠. 6번의 불안함. 그리고 근데 이 9번들은 성장 방향이 사실 9번들이 유지하고 싶은 평화는 아무것도 내한테 일어나지 않길 바라는 거래요. 아무 일도. 그냥 바람 한 점도 내 몸에 닿지 않길 바라는 게 9번의 나태함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도 게으름 많은데 저도 잠 많이 자요 이러는데 그거는 누구나 그래요. 피곤하면 잠 많이 오고 게을러지고 싶은 거는 우리 9가지 유형 다 똑같은데 이 9번의 나태함은 뭐냐면 정말 내 인생에 아무 일도 나타나지 않길 바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9번이 성장할 수 있는 방향은 3번처럼 이 사회에 뛰어들어서 내가 원하는 목표를 찾고 그걸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 나의 목표를 찾는 것들. 그게 성장 방향이고 1번 유형은 굉장히 완벽주의자죠. 그래서 자신만의 기준이 확실히 있어요. 야, 화장실에 휴지를 이렇게 걸어놔야지. 야, 샤워기는 이렇게 걸어야지. 우리 집 현관에 지금 뭐 신발을 이렇게 정리해놨는데 누가 이렇게 놨어? 이런 식으로 자기 기준을 가지고 사람들을 판단하고 자기 스스로도 판단하고 자책하고 그리고 남한테 잔소리도 하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 1번 유형이 자기는 옳다라는 신념이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막 선생님한테 그러는 거야. 선생님, 책 이렇게 꽂아놓으세요. 선생님, 책상 누가 이렇게 놨어? 이렇게 놔야지. 잔소리 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어떤 사람이 그런 거예요. 아, 왜 우리가 당신 하라는 대로 해야 되냐? 왜 이렇게 안 해도 되지 않냐라고 했을 때이 공격형들은 갑자기 움츠림으로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울증이 오는 거예요. 이 세상 내가 약간 1번은 개혁가잖아요. 내가 이 세상을 올바르게 고쳐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건데 이 세상 사람들이 날 인정해주지 않아. 내 방식을. 우울증이 오는 거죠. 근데 사실 1번이 우울증이 오는 것보다 이제 성장 방향으로 가는 거는 아, 수용하는 거예요. 7번처럼. 긍정적으로. 나는 이렇게 놓는 게내 정답이라고 생각했는데 이런 것도 있겠구나. 하고 다른 사람의 의견을 수용할 줄 아는 게 이제 1번 유형의 성장 방향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화살표랑 이 행동 방식이 이렇게 연관이 돼요. 그래서 공격형은 스트레스 상황에서 움츠림으로 떨어지고 성장 방향은 의존이죠. 그리고 이제 움츠림형 같은 경우에는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의존형으로 가요. 근데 성장 방향은 공격형이에요. 그리고 이제 의존형은 스트레스를 받으면 공격형으로 가지만 성장 방향은 움츠림형이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공격형한테 사람들이 야, 왜 이렇게 너 독설적이고 이기적이냐? 맨날 왜네 하고 싶은 대로 하냐? 했을 때이 공격형들은 뭐야? 왜 지금에 와서 나한테 이러는 거야? 여태까지는 내가 하자는 대로 다 해놓고 나는 사람들보다 더 일도 많이 했고 했는데 왜 이제 와서 나한테 이러는 거지? 하고 움츠림으로 떨어지는 게 스트레스 방향인데 이때 공격형들이 성장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 내가 여태까지 내가 독선적으로 했어? 그러면은 우리 이번엔 어떻게 가면 좋을까? 의존형처럼 물어보는 거죠. 그게 성장 방향. 움츠림들. 나는 이제 나 혼자만의 어떤 세계, 어떤 가치관, 뭐 신념, 내 공간들이 중요해. 나는 내 역할을 항상 충실히 하면서 살아왔어. 근데 사람들이 어느 날 갑자기 그러는 거죠. 너 이렇게 넌 답답하냐. 이런 얘기를 듣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움츠림들은 추측이 들어가요. 저 사람이 나한테 왜 이랬을까? 하면서 혼자 곱씹고, 그 말을 곱씹고, 그 예전 상황들을 다시 되돌려서, 되감기, 되감기 해서 곱씹어. 그런 다음에, 아, 그랬구나. 하면서 사람들한테 맞추기 시작을 해요. 근데 이제 그게 아니라, 자기의 어떤 표현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움츠림한테 답답하다고 하는 얘기는 사실 생각을 못 들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움츠림이 사실 마음속에는 굉장히 뚜렷한 주관이랑 생각이 있지만 그런 것들을 표현해 주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은 답답하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공격형처럼 그 표현하는 태도를 갖는 것이 성장 방향이에요. 근데 이제 의존형 같은 경우에는 항상 사람들한테 맞추고 배려하고 이런 생활 습관을 갖고 있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사람들이 왜 이렇게 줏대가 없냐 너는 이렇게 박쥐 같아 왜 여기 갔다 저기 갔다 네 생각이 대체 뭐야 이런 이제 비난을 들었을 때이 의존형들 드는 생각은 뭐야 나 여태까지 이용당한 거야 난 여태까지 사람들한테 이렇게 이렇게 했는데 나는 그러면 맞춰주기만 한 거네 날 완전 바보 취급하는 거네 이제 이런 생각이 들면
이제 의존형들은 내면에 있던 이제 공격심이 발휘가 되죠. 그러면서 날 물러보는 거야? 막 나도 뭐 성질 있다고? 막 이러면서 내 기질에도 없는 공격적인 성향을 쓰게 돼요. 근데 의존형들이 이런 비난을 들었을 때 성장 방향으로 갈수 있는 거는 이거죠. 사람들이 나한테 지금 내 줏대가 없다고 하네? 그럼 내 정말 욕구랑 내 의견은 뭘까? 움츠림처럼 내 안을 들여다보고 나의 생각을 탐색해보는 시간이 필요한 게, 맞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가는 것이 성장 방향이라고 얘긴 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선생님들이 오늘 강의를 들으셨잖아요. 만약 예를 들어서 내가 6번이야. 6번인데, 내가 의존형이니까 내가 앞으로는 이렇게 하는 게 정답이구나. 억지로 그렇게 하는 거는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제가 3번이니까 예전에 6번이, 6번이 성장 방향이네? 그래서 제가 6번처럼 살아봤던 적이 있어요. 아침 뭐 정해진 시간에 일어나서 뭐 10분 단위로 계획표를 짜가지고 하는 내가 해야 되는 계획대로 해본 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3개월 동안 하는데 장염이 4번 걸렸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병원을 갔는데 사실 장염이 4번 걸리긴 어렵다. 3개월 동안. 그래서 좀 이상하다. 나는 분명히 내 성장 방향대로 살고 있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해서 이제 그때 마침 신부님이랑 스터디할 때 질문을 했더니 이제 억지로 갔다는 거죠, 제가. 이거는 마음의 이완점은 내가 어떤 이제 과정을 통해서 내가 어떤 내면의 성숙이 일어났을 때 자연스럽게 순간순간 일어나는 거지. 그렇다고 우리가 저 긴장점, 이완점이 항상 그 상태를 유지하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냥 오늘 강의 왔다가도 내 마음이 잠깐 스트레스 방향으로 떨어졌다 올라올 때도 있고 내가 또 어느 순간 이완점으로 올라왔다 내려올 때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이 평균 상태, 내 유형을 유지하고 있는 상태인데 어떤 상황에 따라서 스트레스 방향이나 이제 이완점으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경우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뭐 내가 어떤 그 홍대 카페에서는 이거를 그냥 5번씩 외치고 가라 그래요. 예를 들어서 8번이잖아요. 누가 검사했는데 8번이 나왔어. 그럼 그 사람이 8번인지 확인도 안 해보고 점수가 높으니까 8번이에요. 그럼 그 8번한테 그래요. 2번에 긍정적인 성향 5개 있죠. 뭐 나는 뭐 사랑이 많은 사람입니다. 뭐 이런 것들. 이런 거를 5번씩 외치고 가라 그래요. 그런다고 사람이 변하나요? 그런 건 아니죠. 그래서 애니어그램이 좀 그런 식으로 잘못 활용되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선생님들도 오늘 이걸 들으셨다고 해서 내가 이렇게 해야 돼. 그게 아니라 이렇게 쓰면 좋겠어요. 애니어그램은 나를 알아차리는 도구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나의 유형을 먼저 찾고 내가 지금 스트레스 방향에 있구나. 알아차릴 수 있는 거. 그러니까 우리는 가끔 어떤 감정에 휩싸이면은 어떤 결정이나 사물을 정확하고 객관적으로 보는 것도 어려워지고 어떤 올바르고 합리적인 결정하는 거 어려워지죠. 내가 어떤 스트레스 상황에 있을 때. 근데 내가 이게 지금 스트레스 상황에 있구나라는 걸 그냥 알아차리는 거. 그 정도로만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내가 지금 좀 이완점에 있구나. 나 지금 긴장점에 있구나. 그래서 이거는 내가 어떤 걸 이루기 위한 도구가 아니라 그냥 나를 알아차리는 도구로 순수하게 사용하실 때 가장 많이 도움이 되시는 것 같아요.